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안 좋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4차원의 세계는 말의 지배를 받는 것, 생각과 믿음의 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4차원의 요소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엄지를 딱 내밀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영광 그럴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나기를 바랍니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에 개입할 시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멘. 지금부터 신유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김평과 함께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제한 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유라고 하는 디바인 힐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마르페,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아시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아시스.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치유하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는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리는 어떤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의사라는 여호와 라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주치의로 모시세요. 여기는 박영민 목사는 온준상 선교사가 주치의가 아니에요. 그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여러분을 오늘 스피리추얼 서절리, 그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술대에 높여놓고 여러분 완전히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는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보면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시간의 그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것은 과거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이야. 네? Jesus said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를 뭘 말하는 걸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회시계를 말하죠. 지금 여러분의 손목에 찬 시계는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대나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꽂아놓고 그 막대기 그림자가 회전하면서 시간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성경은 표현했을까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 때는 단 한 번에 있습니다. 정오. 바로 그 막대기 위에 해가 걸쳐 있을 때 그때는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위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회전하는 그림자를 볼 수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위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번 그래 그래 할렐루야.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쓴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만 무너질 뿐인데 그 사람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신일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어설픈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유회를 해왔습니다. 해년마다. 왜 목사님은 이 신유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병에 걸려보셨습니까? 그 질병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밥 한 숟갈 내 입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 때문에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처절하게 무너져 봤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기침을 하면 손으로 막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손바닥에 피가 흥건한 겁니다. 그 순간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정말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화초를 피워내시는 분이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5장 1절에 강야와 메마른 땅에서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다.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꽃이 피어나겠습니까? 피어나다가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화초를 피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피어보지 못하고 가버리는구나 하는 저의 청년 시절의 저의 심정도과도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예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어떤 질병일지라도 주님 만지면, 능력의 주님이 만지시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손길을 살려달라고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회복됐습니다. 그 뼈 가죽밖에 없는 사람을 영어로 bone and skin이라고 그래요. 예, 뼈 가죽을 도배했다 그 말이죠. 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만지시는 순간 제가 그걸 느꼈잖아요. 그리고 그토록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악한 영이 나를 죽이려고 내 속에서 작업을 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만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 또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 흑암의 영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지금은 제가 몸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그냥 그 우리 여기 2층 카페에서 청년들 축구볼 목사님 오세요. 안 간다. 나 집에다 헬스클럽 만들어놨거든. 거실에다가. 예? 축구 보면서 그냥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 혼자 운동을 하니까 옷 다 벗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가끔씩 거울에 딱 서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자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스로 까무러칠 정도로 멋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멋있는지. 웃는 건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비웃는 건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에, 갑작스럽게 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You have cancer. 당신은 암입니다. 하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무너집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난 괜찮아! 그러면서도 힘이 들어요. 어제 그 KBS 해설위원 누구예요? 그 축구 에? 누구요? 이용표.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이용표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그 축구 해설하면서 멘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축구 선수는 멘탈이 있어야 돼. 어느 운동 선수도 멘탈이 있어야 되는데 멘탈은 나는 그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멘탈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멘탈인 줄 알았는데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러는 거예요. 멘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편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멘탈이고 두 번째는 상대를 너무 우습게 보지 않는 것. 에? 나보다 그 별것 아니라고 너무 우습게 보는 것도 이건 멘탈이 좋은 게 아니래요. 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에. 그리고 그 멘탈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 예. 그것을 성실하게 내가 끝까지 이루어낸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가져야 할 멘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시편 13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그래서 갑작스럽게 당신 암이야. 그냥 내가 선 곳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여기 지금 암 환자들 몇 분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실 거예요. 저는 말기암 환자도 많이 치료해봤습니다. 예, 그냥 의사가 예, 이제는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서 정리하시죠 라고 했는데 박영민 목사한테 와서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응?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멘탈이 흔들리는 것은 질병만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이게 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붙잡는다고 그년이 가만히 있냐고. 그냥 가지.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그 말이야. 예. 그러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분, 그분만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가 고통당할 때 내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 거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 어느 날 제가 그물에 걸림같이 한번 갑시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삶 속에 덧치맸네. 몸부림쳤지만,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의사가 자기 병을 못 치는 걸 어떡합니까? 에? 의사인데, 의사는 각각 전문적 분야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이빨만 빼는 거지 내장을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예. 수많은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공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병을 고침 받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아, 이게 신유라는 은사라는구나. 그래서 제가 환자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공원이에요? 병원, 그렇지. 공원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독병원, 기독병원에 간 이유는 전도를 하는 것을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는 목사님이 있고 제가 이제 그 여기 그 고려병원에도 우리가 그 목사님 원목이 계시잖아요. 가끔씩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아주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가서 또 반주도 해주고 아침 일찍 가서 예,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그 병원에 원목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장님이 크리스찬인 거죠. 예, 근데 그 병원에 온 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입원을 시켜놨는데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모셔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병원에서 도망 나오신 분 한 분 계시죠? 나한테 전화 왔는데 어디 병원에서 올란다고.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 병원에 목사님이 계신 곳에는 제가 가요. 목사님이 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박 선생 왔는가, 전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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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럼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젊은 청년이 지금도 29살 같지만 그때는 얼마나 꽃다운 나이 같겠습니까, 그죠? 여기 좀 저 처음 나오신 분은 저 목사가 도대체 몇 살일까 궁금할 거예요. 29살. 근데 목사가 된 지 25년 됐어요. 그러면 4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병실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중요한 성경책을 든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이런 분이 와서 기도해 있다면 선뜻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럴 텐데 뭐 샤바한 청년이 와가지고 응? 여러분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별로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덟 침대 중에 꼭 한 침대는 기도해 달라고 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꼭 있거든. 예.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제가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예.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절함이 그 침대에 놓여 있는 옆 침대 사람들에게 느껴지나 봐요. 야, 저분이 젊은 사람인데 보통은 아닌 것 같다. 나도 기도가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눈 뜨고 나면 다 모여 있어. 예? 나 처음에는 그 사람 손든 사람만 이 앉으라는 침대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모여 있어. 저도 해주세요. 그리고 예, 그러면 제가 다 기도해 주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쫓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덟 침대가 그날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신유가 일어나는 거니까. 예. 제가 그 병원 전도하면 그 병원 망해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의사들이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와요. 의사들이. 예, 저희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내가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예? 내가 주치의인데 퇴원한다고 그래서 왜 퇴원하냐고 했더니 이 저 젊은 대학생의 기도를 받고 나와서 퇴원한다고 하니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내 친구 의사 닥터한테 갔는데 내 손을 붙잡고 김 박사 암이야. 근데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아. 자기가 의사인데 오래됐어.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뒀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에? 마누라 얼굴부터 애들 얼굴이 쫙 스쳐가는데 에.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 너무나 더 잘하니까요 더 두려운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의사는 그 병이 얼마나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고 또 그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고통은 어떻게 느껴지고 치료 가능 불가능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젊은 청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 저는 의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공대생, 테레비 고장나면 고치는 테레비 의사예요 제가. 예? 저는 공대생이었단 말이에요. 예, 물론 고쳐본 적은 없습니다. 고치려고 뜯었다가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면 박선생 전자공학까지 예 그렇습니다. 아, 라디오 좀 고쳐줘. 선풍기 좀 고쳐줘. 그럼 못 한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공대생 자존심 때문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제 분해를 해요. 어떻게 조립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공부를. 회사는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취업을 할지 모르지만 바로 한 달 만에 쫓겨날 것 같더라고. 아니, 분해해놓고 조립을 못하면 쫓겨나잖아. 예. 근데 내 전공 분야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에? 의사가 와서 안수를 받고 에? 암에서 치료를 받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덮치만 어떤 질병이든 사업의 무너짐이든 관계 깨어짐이든 이런 것들이 덮칩니다. 근데 이 덮을 누가 놓느냐 이게. 이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이 덫을 놓아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더라 그 말이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질병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멀리서 오신 아까 보니까 뭐 전주에서 오시고 저 경상도에서 오시고 굉장히 먼 데서 오셨는데 이번 기회를 여러분 호텔 잡아서 여기 모텔 잡아서 예? 오늘 내일까지 계시면서 이 병을 작살 내고 가세요. 그냥 오늘 한 시간만 참석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한번 이번에 이 전쟁을 예?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하며 도와드릴 테니까 기도하며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싸워보십시다. 일단 멘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말기 암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 그게 중기든 말기든 초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병의 의사하신데. 그렇죠? 오히려 그런 중한 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서울 김포 영광교회는 예, 삶이 흔들린 자들이 오는 교회입니다. 예? 내 삶이 흔들릴 때에 내 믿음 약해질 때도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영광교회. 아멘. 예, 영광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예, 선교의 목숨 걸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 이 은혜의 현장 이곳에 오면 실로한 목가처럼 어떤 사람이든 고침을 받고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의 은혜가 압도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을 완전히 예? 예, 완전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저는 이번 주일 밤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에 크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예. 너는 치유하는 치유사학자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다.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다.
예,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가 그런 감동을 저보다 하나님 제게 100만 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100만 명의 영혼, 앞으로 제가 사는 날 동안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저는 20년 동안 텔레비전 설교를 했습니다. 예, 매주마다 제 얼굴이 방송에 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예? 20년 동안 전 세계 방송에 나가는데 스님도 그 말씀을 듣고, 예, 어떻게 내가 아냐면 스님이 전화가 와요. 박 목사님, 여기 암흑의 절인데 내가 공개할 수는 없죠. 내가 여기 주지승입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서 내가 계속 듣는데 오늘은 좀 불교를 까서 좀 실망했습니다. 불교를 까가지고 조금 그랬대. 그러니까 아, 스님도 듣는구나. 예. 설교를 듣고 무당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다가 병에서 노임받았다고, 예, 그냥 제가 안수를 해준 적도 없는데 그냥 설교만 듣다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전화가 수없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100만 명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것을 예, 놓고 기도하는데 딱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실력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현장?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칼 루이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 최근에 그 100m 달리기에 그 세계 챔피언 누구죠? 예? 누구요? 그게 누구요? 아, 우사인 볼트, 맞아요. 우사인 볼트, 총알탄 사나이. 와, 대단해. 저는 칼 루이스만 알아가지고 그 제가 젊을 때 그 친구 좋아했거든요. 아, 달리기 이렇게 잘해. 근데 칼 루이스가 한국에 왔다가 놀래 자빠진 게 있대요. 예? 그 우리나라 전철을 타는데요, 칼 루이스도 전 세계 제일 빠른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한국 가면 전철에 자리를 앉으려면 달려야 된다, 무조건. 그 달렸대요. 그런데요, 한국 아줌마한테 뺏겼대요. 아, 어마어마해. 거의 막 빛의 속도로 막 의자를 차지하는데 궁대를 먼저 성 밀어 넣어가지고 칼 루이스가 날아가 버렸대.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리 가서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칼 루이스는 밥 먹을 때 실력 발휘 못합니다. 전철 탈 때 실력 발휘 못합니다. 100m 경주 라인 트랙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 루이스는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여기 박 목사가 어디서 실력 발휘를 하겠습니까? 뭐 먹는 데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멋있는 중년 남자 뽑는데 그런 대회가 있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40대 후반인데 어디 계시죠 집사님? 어디 계셔? 손 한번 들어봐. 안 오셨나? 예, 네, 그 집사님이 나하고 같이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 중이었는데 장로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나갑니다. 예, 네, 아주 예, 네, 제가 나가도 좀 등선에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네? 네, 거울을 보니까 차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사진이 막 딱 벗고 팬티 하나만 입고 이렇게 딱 한 사진이 있어요. 거기 상 받은 거야. 그래서 올해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몸이나 내 몸이나 비슷한 거야. 그래서 나도 나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같이 나가시죠.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만 멋있다고 인정해주면 안 나갈게. 인정 안 해요. 비웃으면 나갑니다. 트로피 가져, 그 트로피 가져도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 신유주표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멘. 예, 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선포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예, 이제 이번 집회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성령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은사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가면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간 지 꽤 오래돼가지고 한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마가 다락방에 갔는데 거기 그 지금도 그 다락방이 있거든요. 아 감동, 너무 큰 감동이. 서울 그때 제가 개척할 때인데 제가 그 60평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락방이 그 60평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이제 그 무너지지 말라고 중간중간 기둥이 있어. 예. 현대 공법이 아니니까. 예. 근데 그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몇 명이 성령 받았습니까? 120명이 기도했어요. 몇 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120명 전체가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돼야 돼요. 여기 몇 명이 모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줄 성령을 부어줄 불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불꽃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이 임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불꽃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혼잡하게 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불꽃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김석, 김석을 위해서 준비한 이름, 한은영을 위해 준비한 이름이 써져 있어 불에. 그 불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몇 개 안 되는데 무슨 그 추첨하는 것처럼 아 하나님 오늘 이번에 몇 명이나 고치시려나? 아 그 고침 많은 사람 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에게 성령을 부으시려나? 하나님 이번에는 10명만 부어주려고 하실까?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성은아 여기 봐라, 성은아 여기 봐. 예. 하나님은 각 사람이의 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집회를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작정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내가 이번에 그 먼 길을 가서 김포 신도시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유의 메커니즘,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어떤 그 원리가 있어요. 에?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고치실까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독생자를 주고 나를 사신 바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멘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버리실까요? 내 간구에 외면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그런 이중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소원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한나가 소원했던 소원 기도를 아세요? 예, 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면 뭐 할 건데? 먹고 자고 잘 살다 갈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수명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근데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살려줘야 됩니까? 살려주시면 뭐 할 건데요? 라는 소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이 아들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아버지,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하고 둘이 저 남쪽 끝 땅끝 마을에 농사짓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한번 아프면 한 달씩 학교를 못 갔습니다. 엄마도 없는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 연약한 아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묶은 채, 예, 아버지가 해준 밥이 센천지, 영민아 밥 먹어라, 아버지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냥 일 나가시면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못 먹습니다. 예, 한 달째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한 아버지가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 영민아 나 좀 갔다 올게, 아버지 어디 가세요? 예배당에 기도하러 간다. 그 힘든 농사일을 하는 아버지가 죽어가는 이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유치원 때 엄마를 따라서 강주 헐몬산 기도원에 헌신의 권사님이라는 신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모자를 이렇게 쓴 그 권사님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가마니를 밑에 깔았고 위에는 천막을 쳤어요. 그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호기심에 제가 이렇게 이제 앞자리로 갔더니 거기에는 괜히 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누워있는데 이런데 이렇게 옷을 더우니까, 여름인데 옷을 벗고 있으니까 여기 그 이런데 막 상처가, 수술자국 비슷한 이런 상처가 나는데 거기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어요. 구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름이니까 상처 소독을 안 하니까. 그때 당시 못 살 때 아닙니까? 197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 환자들이 누워있는데 그 헌신의 권사님이 그 벌레를 털어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중간쯤 자리 잡고 앉았는데, 예, 그 안수를 한 번 더 받아보려고, 예,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예, 자꾸 또 앞 받았는데 또 뒤로 궁뎅이를 밀어가지고 나를 뒤로 또 밀면서 뒤로 가가지고 나도 한 번 더 받았네. 예, 한 번 더 받으려고 궁뎅이를 막 밀어가지고 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줄을. 그래야 또 송사님 모르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예, 줄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업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업어서 이렇게 이렇게 내 앞에 앉잖아요. 앉은뱅이라고 하죠. 발을 못 걷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 분명히 저는 이제 식사 때는 또 누군가 업어가요. 업어가서 먹고 또 와요. 집회 시작하면 제 앞에 앉았으니까. 그런데 헌신의 권사님이 이렇게 막 안수를 하더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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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일어나 일어 일어나. 근데 이분이 왜 다리에 뭐 부두둑 소리 나더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목격한 신의 현장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난 목사가 되면 이런 권사님처럼 신유 사역을 해야지. 이 생각 그때 한 거예요. 예. 네. 여기 목회가 이렇게 커지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네? 좀 점잖게. 예? 네? 세련되게. 예. 네. 안 해도 교회 성장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 네. 저 아프리카 가면 안수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 사역을 해요. 더 강력하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원성교사님하고 같이 사업 경기장을 한번 빌릴 거예요. 예, 제가 사업 경기장에서 매주마다 예배하는 게 제 꿈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시지? 기도는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빌리려면 돈 좀 들어, 돈 좀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근데 걱정할 게 없어. 예, 거기에서 예, 그런 헌신의 권사님처럼 그렇게 예, 기적이 나타나면 그 12만석 금방 차. 예,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 신우 사역자들의 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집회를 가면 나 경상도 오늘 집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안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 손을 확 잡아요. 한국 아줌마였어요. 잡더니 막 내 손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내가 나는 내 손을 이상하게 자꾸 밑으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치질이래. 치질. 그곳에 손을 대줘야 된다는 거야. 그 아줌마의 공대에다 내가 어떻게 손을 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냥 머리만 대도 돼. 근데 막 굳이 내 손을 잡아다가 손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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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 이제 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 이번에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병도 없죠. 문제도 없어. 우리 신랑 공부 신랑 돈도 잘 벌어오고 내 새끼도 공부 잘하고 예? No problem. 그 인생 어떻게 물을지 몰라. 예? 미리 여러분들이요 능력 받아놔야 돼. 예? 지금 마귀 역사가 그 속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지 몰라. 아직 작업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안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번 집회 다 참석하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예, 여러분 일생에 이 자리가 예? 은혜 받은 자리가 평생 생각이 나거든. 내가 고침 받는 자리 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원도 예? 오살리 기도원 예,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예, 가끔씩 만나는데 왔던 사람이 또 와 있어. 왜 또 왔어요? 그러면 예, 내가 여기서 응답 받았거든요. 예, 오살리 기도원에서 응답 받은 사람은 오살리 기도만 가. 예? 예, 또 천보산, 천보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천보산만 찾아가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김포에 지금 기도원 하나 준비하고 내일 김포 우리 저 집회 끝나면 기도원 지금 보러 갑니다. 예. 가장 강력한 기도원 하나 하려고. 예. 내가 이번에 그 경상도에서 그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런 기도 운동이 필요하구나. 예. 특별히 박 목사가 해야 할 몫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기도원 보러 갑니다. 돈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없어도 부동산은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겠지? 이번에 신유리패 때 고침받은 사람이 기도원 하나 아마 그 사줄 줄로 믿고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병에서 노임 받았는데 내가 아파트 몇 채 있는데 한 채 팔아서 기도원 하나 해드릴게요. 목사님 저처럼 아픈 사람 고쳐주세요. 이런 생각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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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유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다 같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예수께 예수에게 능력을 부으시니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니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아하, 병은 마귀에 눌린 것이구나. 다 같이 아하, 병은 마귀에 눌린 것이구나. 예, 육신의 질병도 심각한 거지만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해요. 아니 육신의 병이나 뭐 찢고 뭐 이렇게 수술해서 어떻게 뭐 하면 되는데 마음의 병은 찢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거지. 예. 근데 마귀에 눌렸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따 우리가 이제 축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귀신들이 도망가요. 여러분 속에서 귀신들이 쑥 도망가요. 근데 멀쩡한 사람, 병이 없는 사람 속에서도 귀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아프니까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도망가요. 그것들이 오래 있으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공사가 진행되는데 안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암이라는 질병이 그냥 하루아침에 걸리는 병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작업이 된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신유의 능력으로. 근데 그 공사업자가 누구라고? 마귀 새끼들이야. 마귀라고 하면 안 돼. 마귀 새끼들이야. 이 마귀 새끼들을, 마귀가 그의 졸개들이죠. 이것들을 작사를 내버려. 그러면 공사가 난장판이 되겠죠. 공사가 어때? 이게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허가 냈어? 허가 내고 짓고 있냐고 지금. 무허가잖아요. 무허가는 철거시켜야 되는 거야. 아무 좀 크게 하세요. 나 무허가 철거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거네. 예? 나 신일패 많이 했지만. 예, 맞아 맞아. 이게 무허가 건물을 철거시켜야 돼. 옆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 빨리. 무허가 건물은 철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왜 안 해? 해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지어진 누가 아냐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야 모든 질병과 저주 어둠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며느리는 순간에 그 마귀가 공사하는 것들이 흔들려 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집회에 여러분 왔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자리에서 그런 축사를 하잖아요. 그럼 80% 질병이 따라갑니다. 80%는 그냥 사라져 버려요. 남아 있는 것 한 20%는 남아 있어요. 이것들은 신유의 능력으로 작사를 내야 돼요. 예, 네,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현장에서 포크레인 동원해서 무너뜨려 버리듯이. 예, 네, 마귀는 도망갔어. 이미 흔들려서 금이 가 있어. 그 내비둬도 나. 그렇지만 신유의 능력은 현장에서 고쳐야 되니까. 예? 정신 의사님 여기 봐요. 예. 현장에서 그냥
다 작살 내버려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발을 치어다, 깨끗한 발을 치어다, 모든 들림에서 해방될 치어다. 하나님께 박수요.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70인의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는 열두 제자를 보냅니다. 열두 제자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열두 제자에게. 이건 주의 종들, 목사님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70인들, 예? 70인, 누가복음 10장에 말하는 70인은 평신도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70인들은 열두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전도해라.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병을 고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복을 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장면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질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모든 믿는 자를 향해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 믿는 자들 이런 표현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은 좀 나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마태복음 10장에는 죄의 종도로 시작해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평신도 지도자를 지도자들을 말하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데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그 말이야. 예, 믿는 자가 해야 할 사역이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분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믿는 분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이 일을 누구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병 들었다가 고침 받았죠. 그리고 바로 신유 사역자가 됐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유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고 신유 사역을 하세요. 특별히 병에서 노인반 사람에게는 환자를 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들 있잖아요. 병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병원 가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요, 그 다음날 죽었대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갑니다. 아이고, 나 내일 모레 죽었다. 100세까지 사신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는 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예, 우리를 쓰시면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병에서 낫고 어둠이 떠나가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겠는가. 예,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왜 신유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 신유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신유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유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 강단에서 신유 설교하는 목사들 봤어요? 예, 있죠?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럼 왜 신유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 선포와 가르침, 예? 프리칭, 티칭, 힐링, 고치는 사역은
빠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이게. 근데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쳐요. 선포도 잘해요. 근데 고치는 사역을 안 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괜히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능력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 능력을 주세요. 네. 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온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집사 때 이집트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아무 집에나 가가지고 이 집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나오면 밥 주면 밥 먹고. 그러면 이제 그 소문을 옆집에서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오면 또 기도해 주고. 그게 7년 동안 온유산 선교사님이 이집트 사역이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집사, 안수 집사.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 선교사가 됐지만 그냥 선교사의 출발은 안수집사였어요. 네. 그냥 선교사로 가는데 뭐 안수집사님 목사님 누가 그걸 미셔너리인데 그냥 미셔너리 원. 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선교지에 가서 이런 복음 전하고 아멘. 네. 그런 신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너도 부유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누굴까요? 이 악한 영의 포로가 돼서 눌리면 꼼짝 다시 생각을 못합니다. 언제나 죽고 싶고 왜? 사망의 영이니까 사망의 권세자니까 그가 나를 지배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 대표적인 질병의 소경 아니겠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랴.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 아닙니까? 희년. 희년이 뭐예요? 모든 그 포로된 자에서 다시 돌려보내라. 예? 너의 다 돌려보내. 예. 다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유의 복음은 곧 희년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의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입니다. 다 같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에? 에. 그냥 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니까 에.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터치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자,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다고요? 30cm밖에 안 돼. 근데 평생이 걸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신앙이. 그러니까 머리에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종교인 생활입니다. 근데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거든. 아멘. 근데 나는 거기까지만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가슴에서 손으로 가는 거리가 또 있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 손까지.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을 수 있는 것까지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예. 그냥 하는 거야. 예. 제 집사람 속에 그 속에 이렇게 있던 아이가 죽었다고 의사가 지금 당장 수술하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예, 주의 종이 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신유사약자인데 내가 병을 고치는 어디든 가면 내가 예, 병을 고치는 사약자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 신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라고 안 그러면 산모가 위험하다고 했지만 예, 좀 생각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원을 들어갔죠.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내게 그 영적으로 들려준 음성, 에? 음성은 아닌데 음성이에요. 에?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에? 음성이 없는데 똑똑히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에? 저는 10원 하나 없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 목사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근데 개척을 해. 왜냐하면 나는 빈손인데 누가 봐도 빈손인데 근데 나는 예수님이 있거든. 나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는 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너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가느냐 이거야. 안 그랬으면 나 시골에 가서 개척합니다. 그럴 작정을 가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무지해서. 주의 뜻을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나서 제가 집사람 배에 손 얹고 예? 그러니까 그 의사가 초음파를 보여주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심장도 예? 뛰지도 않고 애가 죽었다 이거야. 예? 빨리 이걸 수술해야 된다. 근데 제가 손 얹고 내가 예수를 유명하노니 이 아이의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이 아이의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그 순간 우리 집사람 배에서 이 아이가 움직인 걸 믿으면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난 애가 우리 큰딸 에스더 27살입니다. 이제 제 나이를 알겠죠? 대충. 어떻게 29살에 27살 딸을 낳았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예,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고칠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저에게. 신유를 통해서 예, 그 신유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할 선물이에요. 치유받는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선물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원성회사님 만나러 왔다 박유민 목사 만났죠? 졸업한 박사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죠 지금? 예. 네. 근데 여러분요 전 목사 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다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신유 집회는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기를 바라고 성령 세례만 받아도 병이 다 떠나가요.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벽에서 노임 받는 밤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제가 에? 성령 세례 주십시오. 성경에 보이더라고. 이 성령 세례가 밥티조라고 그러네. 에? 그 이게 뭐냐면 물에 잠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동사예요. 밥티조가. 근데 이렇게 확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탁 빼는 거예요. 마치 물감 있잖아요. 물감을 그 물들일 때 이게 물감 통에 다 있어요. 근데 손을 어디다 집어넣냐에 따라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평민들이 쓰던 평범한 단어예요. 그냥 물감을
물들일 때 물속에 확 집어가지고 거저내가지고 탁탁 틀어서 널어놓으면 그 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밥티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 이제 옛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확 집어, 확 집어넣었어요. 끄집어넣으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근데 우리를 불에 집어넣는 거야. 이게 불세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주는 목사 아니에요. 불세례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준희 사람 아시겠어? 응, 아멘 해야 돼. 응, 그래요, 그래. 꼭 받아야 돼. 예. 하여튼, 예, 이번에 불세례를 받아. 그러면 정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런 사람들 있죠? 있어, 없어? 예?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노래.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예요. 찬송가에서 찾으려면 안 돼. 예.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예?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근데 또 해, 그 짓을. 왜 그럴까? 성령에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성령 불 받읍시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됩시다. 능력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치료할 겁니다. 자, 첫 시간부터 치료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테이프를 끊는 겁니다. 이 강사가 두 명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테이프를 끊는 건데 여러분 한 손에 몸이 아픈 부위에 손 얹으세요. 자, 그리고 한 손은 드세요. 손을. 예, 이따가 손은 머리 얹을 거예요. 자, 수요 삼초 통소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네 세켄벨로 스카리게벨로 카바 산다라바바 디아라바바 디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생 살면서